미국 S&P 500 선물 지수는 11일 4236.6으로 전일보다 7.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시장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10.84로 백오대션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4247.44로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는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단기채인 2년물은 전일보다 0.02%포인트 오른 0.16%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기채인 10년물도 1.47%로 전일보다 0.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유는 전일보다 0.62달러 오른 70.91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계속 70달러를 넘어서면서 3년 내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전일보다 0.45포인트 내린 15.65를 기록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연중 최저 수준입니다. 변동성 지수가 낮아지는 것은 시장에서 주가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